누구 혹시 태봉 씨? 어, 예. 어, 맞네, 맞네. 딱 보니까. 아, 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딱 보면 알죠. 반가워요. 아, 예. 네. 픽업 아티스트 쳐주신 거잖아요.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응, 제가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예, 예. 딱 보면 몰라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진짜 픽업 아티스트 맞으세요? 아, 딱 보면 몰라요, 픽업 아티스트? 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자가 없어 보여. 네? 아니 여자는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이제 나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자 한 2000분 만나셨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네. 아니 그럼 직접 세보질 않았지만 이쯤 좀 더 될 수도 있고. 더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은 네. 그 홈페이지 나온 만나지, 것처럼 만나지, 만날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아, 믿음직하잖아. 어? 완벽하잖아. 어? 어디 흠잡을 데가 어딨어? 봐봐요, 뒤태다. 흠잡을 데가 없잖아. 내가 삭발했을 때는 조인성 소리 많이 들었거든. 조인성? 응, 비열한 거리. 조인성 키가 한 190 가까이. 비열한 거리. 그러니까. 내가 190 좀 안 되니까.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네? 운동 좀 해야 되겠어, 운동 좀. 원래 여자들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해요, 어깨. 봐봐. 얼마나 떡 벌어져가지고. 아, 선생님께서요? 안기고 싶잖아요, 나한테. 선생님 어깨? 봤을 때. 선생님 어깨가 넓으시다고요? 봐봐, 한 뼘. 두 뼘이나 돼. 두 뼘이나. 아. 봐봐, 봐봐. 일로 와봐. 네. 한 뼘이잖아. 나 봐봐. 한 뼘, 두 뼘.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여자는 첫인상이 네. 키를 봐요, 키. 자신 있습니다. 봐봐, 흠잡을 데가 없잖아. 흠잡을 데가 없잖아. 어디를 잡을까, 흠을? 지금, 응? 근데 이게 키에 비해서. 봐봐, 이렇게 봐봐. 아, 예, 아, 키에 비해서 비율은. 이게 네. 이제 다리가 길어 보여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바지를 이제 여기 젖꼭지까지. 젖꼭지까지 올리지. 아, 여기 젖꼭지까지 당겨요? 여기 이제 바지. 다리가 길어 보여. 18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예. 여자는 그 남자를, 남자를 보지 않아요. 그냥 애로 봐. 아니 애로 보기 싫은 거 아니야? 선생님 왜 보세요? 내가 아니 선생님 선생님 피가 와티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모성이 모성이 뭔가 위에서 이제 챙겨주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네. 엄마 아빠 같이 여자 만났어 처음에 그러면은 뭐 얘기해요? 밥 먹었어? 봐봐 그러면은 설레지가 않잖아. 아... 엄마 아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 네. 부모처럼 얘기를 해. 밥 안 먹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어? 하! 여자한테 밥 안 먹고 어디 쏟아다녀. 어?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설레야지, 설레야지. 좋아하진 않고 설레야지. 그래서 파르르 떨 때가 많아요. 설레서. 설레서요? 떨지. 처음 봤는데 그럼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닐까요? 설레니까. 설레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그러니까 진도를 제가 잘 못 나가서. 그럴 것 같아 지금. 뭐 갖춘 게 없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준비가.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크게 준비는 안 되신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죠. 예. 네. 돼 있으니까 가르치러 온 거지. 봐봐, 흠잡을 데 없잖아. 아니 흠잡을 데 어딨냐? 아니 이게 앉으신 거랑. 아니 봐봐, 흠잡을 데. 네. 여자한테 안 차는 방법을 알려줘요? 안 차? 술을 먹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세 잔? 응? 다 마시고. 여기도 12병 정도 먹이고, 네. 밖에 딱 나가. 그럼 여자가, 할 거야. 그때 나랑 사귀자 해. 그러면, 응, 했다. 이렇게 해. 그때. 아니. 대뼈가 없어. 녹으면, 아니. 할 때, 선생님. 나랑 사귀자. 응. 한 번 내가 차인 적이 있어. 와, 걔는 진짜 내가 싫었나 봐. 걔는 나랑 사귀자가 아니야. 걔는 토를하면서 아니야. 열두. 그 썸을 좀 타다가. 썸이 뭐야? 썸이. 썸이 약간 서로 이제 호감 있고 설레이는. 그걸 썸이라 그래요? 초반에.
아. 예. 그러다가 좀 진전이 되면은 응. 손도 잡고. 그게 썸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거 썸이죠. 손을 잡아요? 그죠. 뭐 손 잡고 이렇게 아까 연 남녀 사이에? 예, 사귀기 전에 단계. 사귀지도 않는데 손을 잡는다고?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까 선생님의 매력은 터프하다고 하셨는데 터프한가 핑크색이 터프하죠. 터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터프할 수 있어요. 봐봐. 아니 아니. 터프하지? 아니 털이랑 터프. 터프 터프하면은 수염 털 필요해요. 알겠는데. 아 근데 진짜 픽업 아티스트 맞으신. 봤다고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내가 진짜 계속 내가 핸드폰 왜 두 개 갖고 댕겼어. 이게 다 통화를 하면 봐봐 좀 전화. 여보세요. 금방 가볼까. 봐봐.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딨어. 나 여자. 아 또 전화. 여보세요. 오빠. 아직 간다니까. 지금 오빠 지금 일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아 이건 다른 여자. 계속 전화 오잖아. 지금도 전화. 여보세요. 오빠가 알아서 간다니까. 왜 그걸 자. 귀찮게. 아니 벨이 울렸잖아요. 울리지. 전화가 왔는데. 아니 통화를 하고 계셨잖아요. 하지 마요. 나 픽업 맞아요. 픽업. 아 진짜. 그래 나 픽업해. 나 픽업해. 뭘 픽업해? 픽업해요 나. 뭐를요? 어린이집 픽업 하고 있어. 아 애들 데리고는. 잘해 나. 그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신용 되게 좋아요. 단 한 번도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 나는 딱 집 앞까지 정확하게. 아티스트는 뭐예요 그럼? 미술학원 어린이집. 어린이 미술학원. 그래서 픽업 아티스트. 기사님이신 거네. 인기 많아 근데. 아니 이건 사기지. 사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인기 많아요. 나 진짜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지금 봐봐. 쳐다보자. 나는 시선 안 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니 이게 맞. 왜 혼자 있는데 안 가시겠어? 이유가 뭘까? 과연 왜 혼자 오셔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먹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 와서 날 기다리는 거야. 내가 나갈 때까지 이분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응? 봐봐 끝까지. 핸드폰.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두두두두 이렇게 누르고.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내가 나갈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는다니까. 왜냐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아니 이게 그리고 남자다운 면을 봤어. 내가 이렇게 손 들었을 때 이 사이로 봤다고. 보이는 이 사이로 내 남자다움을 본 거예요. 안 가잖아. 내가 갈 때까지 절대 안 간다니까. 절대로 내가 나갈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 봐봐 내가 나가니까 나가잖아. 아니 봤지? 아니 선생님 항상 여자가 뒤에 따라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내가 나가니까 선생님 그죠? 아니 이거는 타이거는 선생님 보고 같이 나가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기 아가씨 그 밥 한 초 먹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 죄송합니다.